자, 간밤에 파리 생제르맹 메시 오피셜이 떴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갑자기 뭐 선회를 할 수도 있었다. 그다음에 뭐 PL 링크도 재미삼아 다뤄봤는데 전체적으로 기자 얘기들 봤을 때는 뭐 마지막 그 오퍼도 좀 확실치 않은 느낌이고 결국에는 예정대로 파리 생제르맹에 도착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록을 깼습니다. 기록이라기보다 예외를 만들어줬어요. 등번호 30번을 준다거나 이런 거. 그렇죠. 꼭 포함할 수 있는. 근데 난 이게 이게 제가 너무 과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리가는 뭐 했나요? 그치. 저는 리그 차원에서 이 정도의 스타를 위해 예외를 규정상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 뭐 이거는 저는 어제 덕윤이가 예외 조항이 많은 게 오늘 그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단은 다를 수 있지. 저는 그거 충분히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보는데 나는 이거는 리그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로운 다음에 나는 라리가가 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메시가 뛰고 있는 한 2, 3년 동안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난 라리가 계속 욕먹을 거라고 봐요. 좀 되게 멍청하지 않나. 스타를 놓친 거니까. 이미 셀러리 캡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 완화해줬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리그앙은 약간 느낌이 그거였어요. 와라. 다 해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그 혜택을 저는 메시가 도착하면서 이 생기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내년 월드컵을 되게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카타르는. 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팀의 브랜드가 진짜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오피셜 영상 다들 보셨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11시부터 예고 영상 올라왔어요. 예고 영상은 6개 발롱도르 이렇게 6발롱과 에펠탑. 네. 그리고 이번에 오피셜 뜬 영상 보니까 경기장 전경을 바깥에서부터 쭉 드론으로 훑어준 다음에 가장 가운데 센터서클에서 공을 잡고 있는 메시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네.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구단 경기장 분위기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마지막 메시 오피셜을 띄우는 지금 영상 자체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영입 과정은 어제 파리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선수들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파리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막 다 하더라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되게 빠르게 오피셜 발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메디컬도 중간에 있었고. 근데 메디컬 했을 때 이제 러닝머신 뛸 때는 그 메시가 되게 몸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봤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근데 뭐 어쨌든 메디컬을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이적을 위한 메디컬이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 영입 오피셜하고 이런 것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메시로서도 또 이를 바라보는 팬들에게도 되게 뜻깊은 과정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피셜은 발표가 났습니다. 2023년까지 계약. 뭐 이제 대부분의 기자들은 옵션으로 1년이 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시즌에 플러스 하나인데 그거는 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 어느 정도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러면 지금 생일 빼고 만 나이 기준으로 메시가 34살이죠. 네 맞아요. 그럼 37까지 뛰는 거잖아. 뭐 그 정도는 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 메시가 막 뭐 이를테면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처럼 스피드를 무기로 해가지고 막 조지는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사실 약간 내려와 있잖아. 그냥 그렇죠. 축구도사 맞아요. 스타일로만 가도 이거 뭐 사비 말년 이런 것 좀 네. 생각해보면은 저는 뭐 전혀 무리 없을 거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 하나죠. 네이마르도 집중 견제를 당하잖아. 사실 그 집중 견제라고 하는 게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한자어를 쓰면서 네 글자로 개태클이지. 개 쌉태클 들어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뒤에 이제 또 얘기를 우려점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메시는 더한 견제를 당했으면 당했지만 덜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라리가에서도 많이 당했다. 코파 때 이번에 그 발목 부은 것도 그래. 사실 노리고 들어온 발목 태클이었잖아요. 그런 거 옛날부터 그런 거 많이 당했지. 그렇죠. 그래서 메시의 영입으로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이제 스타를 품게 됐는데 단적으로 드러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파리 생제르맹 그 인스타 공식 페이지의 팔로워 수가 원래 3,70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메시 이적설이 대두되고서 가장 최근에 보았던 게 4,80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그 인구에 육박하네. 이 정도면. 네. 우리가 한 5천만 되잖아. 5천만 그렇죠. 넘어요. 이 제가 인스타 안 하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 봤어. 파리 생제르맹. 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냐. 나 인스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인스타 들어가 본 건 그거 들어가 봤다. 뭐 내 그 종윤러브 계정 있잖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눌러보고 들어간 거 말고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정상이 아닙니다. 팬 계정들. 제가 봤을 때 뚫기 충만하신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형이 제일 많아. 너는 이제 팬 계정이 인스타보단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렇죠. 한 네다섯 명 있죠? 그 친구들 유튜브 아 인스타도 하고. 아 인스타도 해. 인스타. 근데 다 보면 형의 얼굴을 이거 타고 있어. 그래서 다 네가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뭐지? 너 부캐 아니냐? 아니 아니 부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순알도 내 얼굴 가진 팬계동들이 막 두목님 사랑해요 뭐 선수들한테 막 송병준 선수 사랑해요 너무 팬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잖아요. 그래. 진짜 정현이 형 그 채널은 이 보라색 배경이거든요. 최근에 뭐 또 바뀌고 그러지 않았나? 아, 알아서 바꾸던데요? 아 그래? 그 관리자가? 편집자가 알아서 바꾸고 편집자가 바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장이 좀 되어 있고 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팔로워스가 굉장히 늘었다. 두 번째는 역시 초호화 공격진의 구성이 완료가 됐죠. 이거는 아마 다 주목을 할 겁니다. 네. 세계 최고죠 사실. 그렇죠. 그 압도적이야.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스코카에서 이걸 가져온 확실한가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이게 약간 영종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같이 방송하면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너무 고리타분하잖아. 너 이거 메시 얘기할 때 그 지금 영종한테 안 좋다고 그러면 영종이 노란주 노란주 주먹 나갑니다. 노란 주먹 나가 지금. 감사합니다. 예, 영종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엊그저께 저 같이 이등포 했잖아요. 여전히 주먹이 크더라고. 그럼 왕주먹이야. 근데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먹 크게 제일 큰 건 김근호 PD입니다. 아 도라에몽 주먹이. 아니 좀 무서워요. 도라에몽 주먹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환이 형 좀 위험하잖아. 조심해야 돼. 종찬형 위험해요. 아 그때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한번. 합체만 가다보면 가끔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스코카의 스탯을 보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통산 성적입니다. 은바페 그동안 194경기, 134골과 53개의 도움, 73.6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네. 디마리아 416경기, 98골, 155도움, 114.1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고 네이마르 262경기, 165골, 95개의 도움, 84.2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메시는 669경기, 594골, 227도움. 이게 대단한 게 위에 선수들 스탯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메시는 지금 경기 뛴 경기 수가 거의 700경기잖아. 근데도 분당 공격 포인트 이게 제일 높아요. 66.2분당이에요. 보통 승률이라는 게 10경기, 20경기는 잘 안 재요. 그쵸. 최소한 50경기 이상 이때부터 좀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기록을 논할 때도 보통 리그에서 20경기 이상 출장한 그래. 선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두 경기에서 네 골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선수가 짱이지. 그냥 두 골인데 그러면. 그래. 근데 이게 그만큼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와 은바페, 디마리아의 리그 챔피언스 리그 통산 성적을 합치면 397골 303도움입니다. 예. 딱 700개가 나와요. 근데 메시 594골과 227도움으로 혼자 821개예요. 메시가 더 높지. 이게 진짜 놀라운 기록이지 않나. 대단한 기록이네요. 저는 재밌지 않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대단한 기록이. 재밌는 기록보다. 아 재밌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이거 뭐죠 이거? 아 이거 약간 그 아차찬가? 아우! 네. 이 볼 때마다 그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뭐 덕현이가 뭐 한 40, 50 됐을 때 그 정도 되면 저는 올타임 넘버원에 메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이 다 보통 자기 세대에 뛰었었던 그 선수들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김은중 코치님이랑 이제 같이 런닝을 제가 좀 뛰었거든요. 예. 파주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은중 코치님은 호나우두가 최고다. 그러니까 호돈 씨는 약간 조금 다른 장르에 있는 것 같아.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모두 다 호돈 씨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 다 같은 세대다. 그렇지. 맞아 맞아. 비슷한 거. 직접 또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 메시한테는 저는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뭐 언쟁하니 언쟁을 좀 했었죠. 김윤호 코치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굴복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호돈 씨는 그 제가 보기엔 메시 근처에 있을 수는 없는 캐릭터예요. 네. 그 말씀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아 뭐 조만간 밥하면 먹을 건데 예, 그때 예, 제가 다시 가서 예, 예, 선 넘으셨다고. 예, 선 넘으셨다고. 저희 대표님이 그러는데 네. 선 존나 넘으셨다고. 그, 그러고 얘기할 때 그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민망하니까 아, 대표님이라고 그냥, 할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있는데요. 그 이주원 그분 아시죠? 네. 옆에 그 아니 그 사람이 했다 그래. 있다.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좋은 형이 그랬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스탯들만 봐도 메시의 어떤 대단함을 알 수 있고요. 등번호는 30번입니다. 30번. 30번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할 당시 1군에서 처음으로 메시가 썼던 등번호 30번인데요. 원래 리그왕 규정상 30번은 1군 키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돈나룸마가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기존에 30번을 레트리에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50번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메시의 경우는 본인이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30번의 등번호를 원했고 데뷔번호. 네, 네이마르가 뭐 일각에서는 10번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지만 메시가 30번에 대한 의지가 컸고 리그왕이 예외적으로 메시에 대해서는 30번 인정해준다 하면서 등록을 허가해줬죠. 맨 처음에 뭐 19번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나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었는데
본인이 기자회견 때 그 고별 기자회견 때 보면 베스트 모먼트를 데뷔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번호를 쓴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번호들 그래서 모두 사용 중이었지만 30번을 가져가면서 메시는 30번의 등번호를 달고 이번에 오피셜 영상을 띄게 됐고요. 메시의 커리어를 보겠습니다. 시에 그란돌리에서 유스, US 올드보이스에서 유스.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유스. 이어서 C팀, B팀을 거쳐서 2004년부터 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네. 2021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의 네.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는 이제 끝이 났고 네. 아마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은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아니면 뭐 미국을 마지막에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마지막에 미국을 나는 간다거나 나는 고국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가능한 네. 얘기죠. 뉴엘스의 마지막으로 뭐 1년 딱 뛰고 예. 뭐 은퇴를 네.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좀 놀랍습니다. 한 줄이 추가가 됐다는 거. 바르셀로나가 끝나고 그게 좀 많이 놀랍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비극적이다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바르셀로나의 팬이라기보다는 메시의 팬으로서 여기서 부상 안 당하고 마지막에 행복 축구하다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정점 한 번 더 찍으면 뭐 파리 생제르맹은 이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여러 가지 그거를 단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이거면 됐다 우리는. 그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예, 거의 지금 메시가 7발롱이 확정적이잖아요. 예, 유력하죠. 만약에 내년에 파리가 트레블을 한다. 근데 리그에서 메시가 공격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득점 도움 올라달아. 예,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챔스 우승을 또 메시가 해버린다. 그러면 8발롱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진짜. 네, 저는 메시의 선전을 꼭 기원합니다. 네, 저는 이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메시 유니폼 공구. 오, 2시까지 얘기해달라. 새 시즌 파리 유니폼. 야, 나도 하나 사자. 오,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나 레플리카 안 사는데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이건 좀 상징적이잖아. 네, 저는 원래 선물 받는 거 이외에는 이전에 많이 모았다가 하나도 사지 않아요. 이번에 되게 예뻐요, 유니폼. 그래. 엄청 예쁘게 나왔어. 복지 차원에서 다 사주나요, 혹시? 총 하면 얼마입니까? 아, 존나 비싸죠. 다 하면 얼마야? 한 벌당? 한 벌에 얼마예요? 한번 봐야죠. 뭐 한 15만 원 하지 않을까요? 15만 원 하면 우리가 한 20명 되지? 네. 그럼 30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너 유급으로 받았으니까 너 한 달 월급 하지 마라. 아, 좋다. 미안하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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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